자, 안녕하세요. 마리코스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가 오랜만에 UG90P, 페닌슐라 타입이죠. 3면형. UG는 마린코스트의 대형 대면수조의 프로젝트 네임이고요. 3자짜리 UG90 3면형 대면수조를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설치를 나가기 위한 준비는 끝났고요. 받침대, 락, 물까지 이제 세팅이 됐고, 오늘 설치는 저희가 을지로에서 진행이 될것 같아요. 마린코스트 UG90P 사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놓으시는 거죠? 네. 저기 세운이 막 대단하고 있어요, 와, 지금. 여기가 언제 이렇게 털렸어? 그렇죠. 옛날 세운 한번 와. 보면 막 인간 야, 많고 막 이런 저기 거. 아직 저렇게 집이 있었네? 야, 진짜. 아, 세운 상가는 네, 밑에 세운 있는 상가 거고. 저기 아직 아, 그러, 아, 그러네. 세운 상가는 있네.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때에 비하면, 정말 쉬워지고, 정말 구체화된 건 맞아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풀어내려고 해도, 더 이상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해주면 관리가 된다. 이것도 안 돼요. 똑같은 수조를 가지고 똑같은 장비로 세팅을 해도,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정말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트레이닝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용자의 의지긴 해요. 내가 이걸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싶으냐.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이제 모든 매사가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거를 딱할때 전체적인 숲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이 계시고 정말 국소적인 포인트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접근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좀 오픈마인드여야 돼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또 좋아질 수 있다라는 또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이 걸린다라는 좀 이해도 필요한데, 대부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되게 급해요.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거를 못 참고 또 다른 액션 B, 액션 C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그 결과들이 수조에 계속 남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좀 경계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거니까 더 그렇긴 한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건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해소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다라면 대부분의 상황은 시간이 해결해 줘요. 뭐 정상적인 염도 범위, 정상적인 온도 범위, 정상적인 여과 어떤 기본적인 세팅 이런 게돼 있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느긋하게 보시면 네, 충분히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고객분들 설치해 드리고 그 결과를 계속 피드백을 받잖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과 같은 세팅 방법을 하기까지 연간 세팅을 적어도 300회 정도씩은 했어요. 지난 5년 정도.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미 1000회가 넘어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분들 데이터를 또 받아보면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시는 분들의 경우는 시차는 있지만 거의 90%, 95% 정도는 나름의 안정권에 들어가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근데 이제 5% 정도는 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넘어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이거 좀 이렇게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못 참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다른 거막 서베이 해가지고 뭔가를 적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문제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뭔가가 이것만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뭔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네, 100%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죠. 자기가 이제 뭔가 찜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뭔가는 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유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로고가 뭐 바깥에 인쇄한 게 아니라 레이저를 가지고 이 안에다가 안을 까는 거예요. 위에서 까는 건데 안에다 깔 수가 있나 봐요. 초점 거리를 중간에 박는 거죠. 유리 중간에. 신기하다. 뭐 삽입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아, 이거 한다고 또. 야, 또 디테일 되게 약간 좀 되게 완벽주의적인 아, 그렇죠. 성향이시죠. 완벽하고 싶죠. 네, 근데 이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수조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머티리얼도 그렇고, 수조도 그렇고, 뭐 아크릴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사실은 다 100%는 없는 머티리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의 재질 선정이라든지 이 로고의 포지션이라든지 그리고 유리의 이제 유리도 등급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유리도 사실 되게 좋아요. 항상 우리 쪽은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있으면 그거를 하기 위한 수량이 있잖아요. 너희가 이 정도 발주를 하지 않으면 못 해줘. 그게 네. 항상 그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든 거지. 뭐 예를 들면 저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런 스키머 같은 경우도 뭐 MOQ 1000대 막 이래 버리니까 뭐 한 대씩 한 대씩 팔아서 어느 세월에 1000개를 팔아. 근데 이제 자동 양필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다가 보면 안 쓰셔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쟤는 이 수조의 상태는 모르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차차 이제 네. 경험하실 부분이고, 그러니까 해수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을 때 냉장고처럼 그냥 전원만 꽂아놓고 온도만 유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조건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 요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진짜 냉장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냐?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좀 즐겁게 생각하시면. 수리 모터를 이쪽에다 어떻게 하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이쪽 벽에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드론은 간다. 그죠? 수리 모터를 이쪽 벽에다 장착을 하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오케이. 결국 3면 수조의 핵심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핵심이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수류 모터 장착되고 저쪽에 VCA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튀어나오는 건 스키머니까 예, 조명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UG90P 설치된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면형 수조고요. 90cm짜리 대형 내부 배면입니다. 자, 전용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고 전용 받침대는 현재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쪽에 마린코스트 블랙타워 자동 양말 필터 그리고 마린코스트 블랙콘 스키머가 장착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VCA 싱글 유지 키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장착이 끝났어요. 지금 이쪽에 수류 모터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처리된 모습이고요. 모래가 이게 사실은 조금씩 녹아요. 네. 녹아서 모래 좀 그 성분으로 녹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한 1년 지나면 한 10% 정도 녹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추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조금 사서 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크 캐러빗 같은 경우는 이게 미네랄 보충에 상당히 좋아요. 이 성분 자체가. 그래서 실제 칼슘 마그네슘 유지가 되게 잘 되는 바닥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담수랑 한 가지 다른 점은 해수는 이제 물살의 흐름이 있으니까 바닥이 계속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 너무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거기에 왜냐면 이제 막 이게 막 움직이니까 그 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난 저게 막 이상해 싫어 막 이러면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이제. 그럼 락을 좀 넣을게요. 저 잘 만들잖아요 원래. 락은 산호였어요. 원래 산호예요. 살아있는 네. 산호가 이렇게 네. 죽어가지고 이렇게. 산호가 죽으면 이렇게 뼈만 남으니까. 근데 이게 이 정도면 이제 단순히 1, 2년 사이의 일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뭐 몇십 년 됐을 수도 있고 석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산호였다가 이 보면 산호 이 뼈의 기공들도 다 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뼈대만 남은 거고 그 마르코락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옛날에 산호였어요. 근데 그건 되게 오래된 얘기고 이런 데들은 산호 놓기 편하라고 일부러 가른 거거든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가르고 근데 산호는 이제 사실 다들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데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리고 끝에는 붙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락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산호가 이렇게 이제 커질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는 이만한 걸 붙여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런 데는 이제 이렇게 삼각대처럼 돼 있으니까 산호 꽂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끝에는 그러면은 그 접착제 그렇죠. 발라서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산호를 붙이기 좋죠. 예. 그러려면 아무래도 끝에가 표면이 이런 게 작업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단만 갈려 있는 그렇게 붙이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바깥쪽 가장자리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만큼 뭔가가 더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몬티 같은 걸 이렇게 놓는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근데 산호를 꽉 채워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네, 보시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좀 키면 되나요? 네. 개별이 안 돼요? 아하, 그럼 불편한데?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이쪽 벽면으로 제바오 수류 모터까지 설치해서 이제 삼면 쪽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마린코스트 UG90 페닌슐라 타입의 배면 수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마린코스트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영상. UG90 페닌슐라는 저희가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 마린코스트 UG90 수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